오랜만에 밤에 날씨가 맑아서 평일인데도 은하수 잡으러 두물머리로 출발합니다. 두물머리는 광해가 심하기 때문에 은하수를 잡힐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좀 가보겠습니다. 습도가 한 70%인데 조금 그게 가장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. 올림픽 대로를 타고 두물머리로 가는 중입니다. 정속 주행으로 천천히 야간 주행을 즐기면서 가고 있습니다. 구름 한 점 없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양호합니다. 그러나 돌발 변수가 습도가 70%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은하수가 잘 보일지 걱정입니다. 예상했던 대로 높은 습도로 인해 은하수가 흐릿하게, 아주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. 후보정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앞에 습기가 찬 현상이 나타나 또렷한 은하수는 안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야간 드라이브하고 또 봄바람 맞으며 촬영도 하고 또 희미하지만 은하수를 맞는 게 그냥 기분 좋은 과정이었습니다.